임규라고 되어있네요. 제가 원래 본명이 임일규예요. 남자 이름. 대박! 네. 본명이 임일규예요? 네. 임일규? 안 되는 거 임일규야. 임일규. 한 태어나기 일주일 전쯤에 네. 엄마가 꿈을 꾸셨는데 꿈에 이제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네. 분명히 딸이 태어날 거니까 이름을 일규라고 지어라 그러고 사라지셨다고요. 딸이 태어났는데. 네. 그래도 일규라고 짓기는 너무 이름이 남자 같고 너무 그렇죠. 어려워서 안 돼 그렇죠. 이러고 이제 동사무소에 이름을 출생신고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몇 개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네. 이제 동사무소 계단을 딱 밟는 순간 아빠 머릿속이 하얘지더래요. 네. 아무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임일규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게 임일규라고 이렇게 적어요. 운명처럼 그렇게 됐네요. 네. 산신령님이 네. 말씀. 그 이름 덕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네. 이름 덕분인지 제가 살면서 큰 사고를 되게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그중에 이름 때문에. 이제 엄마가 시장을 가면서 동생은 안고 저는 손잡고 이렇게 시장을 가는 길이었는데 완전 차가 쌩쌩 다니는 그런 도로였는데 빨간불이었는데 엄마 손을 딱 부딪히면서 확 간 거예요. 오던 트럭이랑 팡 부딪힌 거예요. 애기가 부딪혔어? 네. 트럭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트럭 안에 깔린 거예요 제가. 근데 엄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 기사분한테 야, XX야, 잡배! 이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사분이 놀래가지고 차를 후진을 하면 제가 안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전진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전진을 하고. 저가 전진. 트럭 밖에 빨려서 넘어간 거예요. 어머, 밟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울지도 않고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정말 죽은 애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네. 차가 딱 넘어가는 순간 엥! 하고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옮긴 거예요, 저를.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가 차에 깔린 게 맞냐고 네. 멀쩡하다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네. 전혀 의사 없이. 네. 그래서 퇴원을 한번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할머니 손을 딱 부딪히고 딱 간 거예요. 근데 쌩! 하고 오던 자동차랑 부딪혀가지고 하늘에서 정말 3회전 붕! 한 다음에 본네트 아니 왜 자꾸만 차에 뛰어들어요 그렇게. 아유 안타까워 죽겠네. 부딪혔는데 또 병원에 갔더니 멀쩡하다고. 아이언맨이에요. 네. 아니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제 친구도 오토바이하고 8톤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오토바이. 네. 네. 정면 충돌을 했는데 운전석 바로 이 센터에 이렇게 머리 자국만 쇠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어머. 근데 얘는 말짱해요. 그래서 이래갔어요. 이런 그 불가사연이 그렇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진짜 되게 긍정적인 게요, 강혜솔 씨. 이름 덕분에, 임일규라는 이름 덕분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겪었는데도 크게 안 다쳤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아우, 임일규 아니라 딴 이름이었으면 아예 그런 사고도 안 났을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이죠. 아직까지 좀 그 이름 때문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기분이 좀 안 좋으시면 일규라고 하고 기분이 좀 좋으면 예솔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 화낼 때는 네. 일규라! 네 제가 느끼는 김설아 씨도 예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진짜요? 제 본명은 김영림이에요. 아 김영림. 네. 네. 아, 발음이 좀 힘들죠. 제가 마유미라는 영화를 네. 이제 캐스팅되면서 신상옥 감독님이 원래 배우분들 이름을 많이 지어주셨잖아요. 신상옥 감독님. 네. 성도 제가 이상하게 바꾸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다 신상옥 감독님 이름에 신자를 따서 다 신자를 바꾸셨거든요. 아, 그래요? 뭐 신영기 선생님이라든가 신성일 선생님. 신성일. 아, 신성일 선생님. 네. 그렇게 바꾸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제 성을 가지고 제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참 후에 이름이 나온 게 김서라가. 김서라. 정말 바꿔줘도 대박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 아시로 바꿔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서라. 아서라. 다솜이 예명인가요? 아니요, 저 본명이에요. 본명. 성이 다고. 아니요, 김다솜이요. 김다솜. 순 우리말이네요. 그래요. 네, 사랑이라는 뜻의 한글. 다솜. 지우 씨 말판이 좋아요. 왜요? 누드 미용실이라고.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위치가 어디예요? 일단은 서울시 내에 있고요. 네. 원장이 사실은 접니다. 어? 원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머리를 이제 저희가 군대에서는 이발병들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군대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제 머리를 제가 깎았거든요. 오!
그냥 제가 한번 깎아봤는데 깎을만 하더라고요. 원빈처럼. 네. 원빈처럼. 둥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데 저는 제 머리를 너무 잘 깎는 거 아니에요. 야, 내 머리 내가 잘 깎어.